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성공이나 출세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자아의 죽음이죠. 간단히 말하면, 너를 이미 죽은 자로 간주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셨듯, 여러분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의미는 간단하게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죄사함 받은 체험, 은혜 받은 체험에서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많은 간증이 있고 많은 역사가 있어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배에 노를 젓지 않으면 배가 점점 후퇴하게 되듯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육의 사람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후퇴하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더욱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십자가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나마 우리가 받은 영적 성장도 도로 무효가 되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죄에서 벗어났지만 십자가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도로 타락할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십자가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도로 퇴보할 것입니다. 교만해질 것입니다. 아직 내가 혼적인 것들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끊임없이 역사에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는 게 아니라 옛성품과 연합하고 세상과 연합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크리스천의 인생은 자기의 소유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제 나는 죽었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의미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뜻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죄를 지었어 죄악의 종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그 노예의 품값을 주고 우리를 이제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의 종에서 건져내신 것은 값으로 우리를 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죠. 그래서 이제 나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사건은 주인이 바뀐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것이지, 이제 내가 예수님 믿고 기복주의, 형통주의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루려고 그 욕심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괴로운 줄 몰라요. 진정한 행복은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유함과 기쁨은 그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으면 가나안 땅은 저절로 가는 것인데,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달라 하면은 절대 못 들어가요. 광야에서 자기 부인이 되었어. 나는 세상도, 나는 욕심도, 그게 아니라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가나안 땅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자신의 보좌에서 자신이 내려와야 돼요. 오늘 하루의 시작이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계속 훈련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께 소유권을 넘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크리스천은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꿈꾸는 삶은 무엇일까? 그 질문은 맞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내가 이루고자 원하는 성공은 무엇인가? 나를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질문은 맞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주님이 주인이고 내 인생이 주님의 소유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고백해야 되죠. 주님의 보혈로 새 생명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진정한 질문이죠. 그게 오늘 우리의 질문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은 나라는 존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게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게 아닙니다. 내가가 들어가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도 주님이 나너 모른다 할수 있어요. 왜? 주님이 주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이런 것들도 잘한다, 대접받고 싶어서, 내가 이루는 나라죠. 진정한 크리스찬은 주님이 주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걸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 그래서 하루하루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요, 첫 번째, 욕심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느니라. 정욕과 탐심이라 하는 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게 바로 예수의 사람들. 인생의 백지 수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사인을 부탁하는 겁니다. 나는 이쪽 잘 되고 복된 길로 가고 싶은데. 주님은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길을 가라 하면 갈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드리고 열심히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이 희생이라면 그 길이 헌신이라면 그 길이 때로는 나와 우리 가정의 힘든 삶이라면 그것도 상관없이 주님을 위하여서 사명을 따라 갈수 있는 사람. 참, 정말 주님이 주인이 되느냐, 내가 주인이 되느냐, 이 차이가 엄청 큰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재테크 열심히 하는데요.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재테크도 욕심으로 한다면은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그거에서 하는 거예요. 뭐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부동산이나 뭐나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 써 있지 않습니다. 그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감동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라고만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만 안 하는 것이지 세상의 이치를 쫓아서 재테크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건 벌써 내가 나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목적은 좋아 보이고, 그래서 교회도 건축하고, 선교사도 섬기고, 선교 후원도 하고, 아주 장황한 계획을 갖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중심도 나의 욕심이라면은, 그건 나의 기쁨입니다. 그 의미 없는 것이고, 그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뭐 간증하고 성공해도 의미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사업 성공해서 많은 주의를 하겠다고. 그런데 오히려 더안 되더라고요. 왜? 너는 지금 인생이 네가 주인이구나. 네가 나를 사랑했다면 탐심을 끊었을 것이다. 주님이 금식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을 주더라고요. 나 주님 사랑해서 이런 일 하는데요? 네가 나를 사랑했다면 탐심과 죄악을 끊었을 것이다. 생각해보니까 내 속에 무수한 탐심도 끊지 않고 습관적인 죄도 끊지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거 할게요 하면서 나를 포장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망하고 여기 미국으로 오기 전에 그때도 빚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다 내려놓은 상태죠. 진짜 뭐 부교육자 전라도에서 하다가 서울 올라갔을 때에는 이제 월급 100만 원 받고 부부가 살았어요. 근데 100만 원 중에서도 교회에서 임대비를 안 내줘가지고 사명 따라 저는 하나님이 가락했기 때문에 올라갔지요. 하나님 철저히 이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주님이 주인이 되는 훈련 시키시더라고요. 물질 훈련 철저히 안 받으면 이길못 갑니다. 진짜. 물질 훈련 제일 중요한 거예요. 100만 원 받고 월세 42만 원 내고 그 58만 원에서 11조 뭐 감사 선교 주일학교 다 뛰고 그 남은 돈으로 신대원도 다녀야 되고 등록금도 해야 되고 차비도 해야 되고 애도 길러야 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런 신용불량자 해가지고 8년 희망 모아 그거 갚는 것도 했기 때문에 월 30만 원씩 빚도 갚아야 되고 뭐 애기 분유값도 해야 되고 뭐 분유값이 없어가지고 분유를 못 먹였습니다. 그냥 아내가 막클 때까지 젖으로 먹였는데 그래서 좀 그러니까 사실 근데 사실 답이 안 나오죠. 교회에 대한 원망이 나올 수 있고 월급도 제때 못 받았습니다. 한 달에 세번 나눠서 주고 그리고 1년 지나니까 10만 원 올려주고 10만 원 올려주고 그래서 제일 많이 받을 때가 12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밤마다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근데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돈 걱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로. 세상 걱정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내려놓고 주여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열심으로 그거 다내 욕심이었습니다. 내려놓고 항상 십자가에 나아갔더니 너무너무 내가 자유함과 평안을 누렸어요. 교회가 그렇게 가고 싶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행복했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임을 발견했고 막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막 기다려지고 예배 끝나고 나면은 사람들 다 가도 주님과 더 1분이라도 더 있고 싶어서 막 기도하고 내가 죽으니 정말 주님의 전에 있는 게 행복하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은혜와 그래서 그 세월 동안에 등록금도 뭐 교회에서 대준 것도 하나 없었지만 어떻게 다 등록금도 내고 그 매달 빚도 내야 되는데 그 빚도 내고 또 생활도 해야 되는데 생활도 하고 중고등부 아이들 맛있는 것도 사비로 사줘야 되는데 그거 다 사주고 엄마 누구한테 도와달라는 소리 안 해봤습니다. 응. 하나님이 너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준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응.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미국 오기 전에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어떠한 사업 아이템을 주시더라고요. 갑자기. 저는 이제 그런 거 생각 않고 살고 있는 사람인데
예전에는 솔직히 그럴 때도 있습니다. 신대원 다니면서 주여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머리에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업 좀 하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나 예전에 내가 망해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인도 못 받고 하진 않을 겁니다. 응답이 와야 움직일 겁니다. 나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3년 동안 씨름했습니다. 근데 그거 3년 동안 하게 해달라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려놨어요. 너는 내 십자가의 정욕을, 욕심을 못 박아라. 그리고 이제 미국 오기 전에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인터넷 사업 잠깐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나머지 빚 몇천만 원도 갚아주게 하시고 미국 올때뭐 성도 진짜 그때는 저랑 같이 두고 제대로 교회를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친척 형제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 또한 제공해 주시고 살 아파트도 렌트비도 낼수 있게 하시고 차도 사게 해 주시고 참 미국 생활이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이거 계속 훈련합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람은요, 욕심 못 박아야 됩니다.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십시오. 두 번째, 세상을 부인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진정한 크리스천은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이것도 훈련 안 되면 주님과 동행이 어려워집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라고 하면은 그 사람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살수 있을까요? 남들처럼 나도 성공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내 남편과 남의 남편을 비교하고 연봉을 비교하고 뭐 여러 가지를 비교하고 우리 집 형편과 남의 집 형편을 비교하고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비교하고 얼마나 더 갖추고 살고 얼마나 가꾸고 살고 얼마나 더 누리고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세상 것들이 우리에게 보이는 게 많습니까? 친척 형제가 만나면은 뭐 세계여행 해외여행 갔다 왔다 그러고 뭐 자식이 뭐 이런 걸 사줬다 그러고 차를 또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또 명함을 보면 대단히 좋아 보이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편한 겁니다. 그 사람들 그런 거다 누리고 살고 그 사람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걸 그만큼 유지해야 되려면은 그만큼 벌어야 되니까 머리가 계속 굴러가고 괴로워지게 되는 거고 자기보다 더 잘나는 사람, 잘 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열등 의식도 느끼고 이 경쟁 사회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뉴스에서 그러한 사람들의 결말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면 만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못 박해야 돼요. 봐도 감각이 없어야 돼요. 부럽지 않아야 됩니다. 부러워하면 이미 지는 거예요. 아이고, 부러워. 이미 지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간 거 뭐가 부럽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그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와 나가 함께하고 그분의 사랑이 놀랍도록 뜨거운데 뭐가 부럽습니까? 세상이. 남의 자식이 내 자식보다 더 출세한 거 뭐가 부럽습니까? 출세한 것이 성공한 것이고 똑바른 인생입니까?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똑바른 인생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고난이 있어야 나와 세상을 못 박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도 고난 없이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죽는 거지요.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나를 위하여 사는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고난을 통하여서 얼마나 내가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인 거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요. 내가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던가 고난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발견하지 못합니다. 거기서 더 치열하게 경쟁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 축복이에요. 나와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 것이고, 고난이 없고, 책망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고난을 기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있는 나의 삶에 만족하면서 고난을 달게 받을 줄 알을 때, 주여, 내가 아직도 못 박은 세상이 있었네요. 그게 음란이었습니까? 출세였습니까? 명예였습니까? 권력이었습니까? 인기였습니까? 이런 거 훈련 안 되고, 사역자 되고, 이런 거 훈련 안 되고, 직분자 되고, 그러면, 옛날에 뭐 은혜 많이 받고, 간증 없는 사람이 없고, 뭐 첫사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 얘기 하지 마시고, 내가 죽었냐, 안 죽었냐가 중요한 겁니다. 다 은혜 받고, 잘 돼도, 다, 쓴뿌리 못 뽑아내고 다 퇴보하고 영적으로 후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러워할 것도 없고 뭐 괴로워할 것도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신앙의 주체를 누구에게 두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왜 지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기쁨을 위하여서 세상껏 누리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라.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워라. 누가 온유하고 겸손하죠? 욕심 부인하고 세상 부인한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자기 부인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내면이 잘 길들여져 있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막 성격대로 막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내면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상처받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그럴 때요. 그것도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 생각하니까, 나를 너무나 생각하게 되면은, 상처라고 많이 느껴져요. 너는 얼마나 불쌍하냐? 너는 얼마나 불행하냐? 너는 얼마나 피해를 받고 살았냐? 응?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연민, 자기 애착. 이 마귀가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게 뭐냐? 자기 애착, 자기 연민, 자기 사랑이에요. 예수야, 너 얼마나 배고프냐? 돌이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라. 하나님 참 해도 너무한다. 응. 그럴싸하게 나에게 차가오죠. 너는 이렇게 착하고 선하게 사는데, 참 너는 상처받는구나. 교회 가면 상처받고, 사람 만나면 상처받고, 너는 이렇게 선하게 행동하는데, 참 상처 많이 받는구나. 교회 가지 마라. 그냥 너 혼자 지내라. 이 세상 힘들지 않냐? 이 세상은 참 너를 괴롭힌다. 그것 또한 자기 사랑입니다. 그러는 것 가운데서도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고, 사람 판단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그래서 피해자 코스프레에 갇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이렇게 했다.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내 자아의 왕국을 세워가지고 나는 내적 치유가 필요하고 나는 사랑이 필요하고 여러분 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도 자기 부인이 안된 결과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뭐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신도 사랑하는 것도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면 온유하고 겸손해지죠. 누가 상처가 주는 것 같아도요, 내 사랑을 내려놓으면 상처 안 받습니다. 그리고, 아, 저 사람이 지금 마음이 편안하지 않구나. 삶이 힘들구나.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접근을 못하고, 카톡도 못 보내고, 전화도 못하고, 또그 사람이 약간 퉁명스럽게 나오면은 숨고, 아, 저 사람하고 인간관계 끌어야지. 그게 아니죠. 상처받든 안 맞든 건강한 내면을 자기 사랑이 없는 사람은 다가가는 겁니다. 물론 상처가 좀 되겠죠. 그러나 금방 풀려져요. 자기 연민과 사랑이 없으니까. 생각을 부인해야 돼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야. 육신의 생각, 아까 그 자기 연민, 자기 애착. 그것도 다 육신의 생각이죠. 내 육신을 위한 것들이죠. 그러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다 보면은요, 상처 받습니다. 사람이 퉁명스럽게 말하는 것에서 상처받고, 나를 좀 업신여기는 태도 속에서도 상처받고, 저도 어제, 그래요. 어제 무슨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그분도 답변도 그냥, 나는 이렇게 잘 보내는데, 그냥 짧게 보내고, 뭘 상담하는데도 퉁명스럽게 말하고, 상처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자기의 애착과 사랑 버리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그분에 대해 존중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상담사도 계속 풀려가고, 상담 끝나고 나면 그분도,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자꾸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영의 생각은 무엇이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나를 기쁘게 할게 뭐냐? 나의 자아와 나의 기쁨이 뭘까? 그거는 사망을 낳는 길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기뻐할 게 뭘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걸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왜 머리가 막 힘들고 내가 왜 괴로워지죠? 너무 그 세상에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머리가 힘들고 괴로워져요. 그럴 때 여러분, 생각을 중지시키십시오. 생각 중지. 지금 내가 육신의 일을 너무 생각하는구나. 생각 중지하고 눈을 감고 소파에 딱 누워서 10분만 쉬어보세요. 여러분, 생각이 딱 멎어지면서 뇌가 편안해집니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안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자꾸 나를 육신의 생각으로 해서 사망을 낳기 때문에 사실 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중심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걸고 막 시간과 물질도 아까워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 중지. 욕심이 올라오면은 1분만 참자. 그래서 감정 중지. 세상이 올라오면은 1분만 참자 하면서 감정 중지, 중지. 육신의 것들, 세상의 것들이 오면 중지, 바로 멈춰, 멈춰 하면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머리 뒤로 딱 떼고 10분만 쉬어보세요. 쫙 풀립니다. 이게 머리도 시원해지고 가슴도 그 자극받았던 것도 싹 내려오고 그 10분을 못 해가지고 그 1분을 못 참고 그거 10분을 영성훈련을 못 해가지고 귀신한테 잡히고 내 자아에 잡히고 쓴뿌리가 더 깊이 쫙 뻗어가지고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한 거 쏟아내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마귀의 지옥의 문이 열려가지고 더 수많은 귀신들이 더 와서 서로 물고 뜯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는 살해하는 자고 간증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영혼을 잡아먹는 거라고. 사륙이라고. 그러니까 그 1분, 그 10분을 영성훈련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메어가지고. 10분 투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나 머리 굴러가네, 복잡하네, 생각 중지. 하고 딱 눕는 거예요. 감정이 올라가네, 참자 하고 딱 눕는 거예요. 10분. 아침에 10분, 점심에 10분, 저녁에 10분. 그러면 점점 초점이 주님께 맡겨지면서, 여러분은 뭘 물어봐야 됩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지를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이러는 줄 아,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멈출 수 없이 끌려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중지를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생각에 빨려 들어가는구나. 내가 지금 감정에 빨려 들어가는구나. 지금 내가 세상에 빨려 들어가는구나. 중지, 중지, 중지.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내가 지금 사망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육신의 길은 사망이라겠어요. 브레이크를 꽉 밟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참, 그게 바로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내가 안 좋은 습관이 있다. 잘안 고쳐진다. 그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요. 저도 그렇게 해보니까 자꾸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하루를 너무 시간을 빨리 보내면서 그냥 세상적인 것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죄송하다. 그 순간순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뭘 하겠다 이러지 마세요. 그건 부담이 돼요. 내가 이걸 못했네. 기도도 못했네. 성경도 못 읽었네. 내가 전도도 못했네. 이런 부담이 돼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주님의 기쁨이 들어온다니까요. 우리가 기쁨이 들어오는 게 힘입니다. 세상 것을 왜 열심히 하냐? 거기에 기쁨이 있으니까. 그러면 감동이 와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누구를 위해서 전화해라. 누굴 위해서 좀 섬겨주고 착한 일을 해라.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고, 또한 전화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섬기게 되고, 희생도 하고, 심방도 가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뭔가 멈출 수 없이 막 끌려갈 때, 그 순간에 중지하고, 주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감동이 와요. 인간관계가 힘들어요. 내가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주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나는 나대로 상처받으니까 나도 힘들지만 주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주님이 섬겨줘라. 더 이해해줘라. 감동이 오죠.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주여, 주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주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이거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저도 나라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아, 그것도 초점이 정확하지 않구나.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세상적인 나라를 생각하는구나. 예루살렘 오히려 스데반 집사가 죽고 핍박을 받도록 주님이 허락했습니다. 나라가 식민지 지배 안에 있고,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것을 그들은 원하고 엄청나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게 하고, 나라 걱정하는 백성들에게 오히려 세상에 나가라. 세계 복음 전파에 큰 원동력이 된 사건이 스데반 집사가 짓고 예루살렘에 큰 핍박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저도 나라 걱정 때문에 너무 그걸 신경 쓰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그것도 초점이 안 맞는 거더라고요. 그것도 정확한 초점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지만 주님 이런 나라의 상황이고 딥스테이트의
이러한 지금 어려운 환경이지만 주님이 기뻐하는 건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정말 내가 그런 자료를 알고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물론 우리가 알건 알아야 되겠지만 그런 거에 너무 심취하기보다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 복음 전파를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가 그런 내면을 갖게 될 것입니다. 모든 초점이 주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가 돼야지. 내가 주님을 위해 허다한 일을 하고 대단한 많은 헌신이 있어서 세상 사람이 볼 때에 그리스도인이 볼 때도 훌륭한 사람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중심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